후배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오디션에 어렵게 합격하셔서 7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한 첫 무대라고 해요. 네, 여러분 떨지 않고 준비하신 거 열심히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랄게요. 네, 물론 책상에서 펜을 잡고 공부하는 학생도 멋있지만 이렇게 정말 예술을 통해서 자유로운 꿈을 찾아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저희 타이티가 오늘 들려드리는 곡 말고 곧 다가올 11월에 컴백을 합니다, 여러분! 다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컴백합니다! 감사해요. 저희 새로운 노래 스킵이라는 곡이에요. 스킵 나오면 많이 사랑해주세요, 여러분! 그럼 저희 한 곡 더 들려드리죠. 네. 방금 들려드린 곡은 올해 초에 활동했던 폰넘버라는 곡이고요. 방금 곡보다는 조금 더 큐트한 느낌이 있는 작년에 활동했던 오빤 내꺼라는 노래입니다. 호응 많이 해주세요.